저희가 처음 들어본 비타민 K를 채우는 밥상을 준비했습니다. 그 재료가 바로 이 안에 들었습니다.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. 비타민 K 채우는 밥상! 달걀이랑 케일이에요? 네. 아, 저기 케일이에요. 비타민 K, 케일! 이렇게 해서 K예요? 아니겠죠? 이 두 가지 다 구하기 쉬운 재료죠? 네. 하지만 이 두 재료는 구하기도 쉬울 뿐더러 효능도 훌륭합니다. 네. 케일은 녹색 채소 중에서도 비타민 K1이 가장 풍부한데요. 아. 비타민 K가 케일 100g당 525마이크로그램이 함유돼 있어요. 약간 감이 안 오시죠? 네. 이 양은 브로콜리의 약 2.5배, 샐러리의 약 10배, 당근의 약 37배나 됩니다. 케일은 독소로 인한 혈전이나 염증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해주고요. 면역력 상승에도 도움이 됩니다. 이야, 케일 이렇게 좋네요. 이거야, 이거. 아니, 건강 주스 파는 데 가면 꼭 케일 주스는 있었어요. 맞아. 네, 그리고 달걀은요. K2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케일과 달걀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 K를 전체적으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지금 케일 드시는 방법이 네. 다 쌈으로만 드시고 네. 그랬잖아요. 네. 그런데 아까 비타민 K가 수용성이라고 했어요? 지용성이라고 했어요? 지용성. 네, 비타민 K는 A, D, E, K는 지용성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 쌈이나 국으로 해드시는 것보다는 그 지방 성분이 함께 있는 식품과 같이 드시는 게 좋은 궁합일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 케일과 달걀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밥상 소개해드리겠습니다.